와,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이번 추석엔 반드시 기차 타고 간다. 간다! 혜지야, 서둘러. 이번에는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꼭 성공해야지.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이번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대상이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의 관광 전용 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 승차권이야. 몰랐지 또? 어? 코레일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추석 기차표 예매를 진행하는데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억해 어? 기억하라고. 지정된 역창구 그리고 승차권 판매 대리점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란 말이야. 알았어, 올랐어. 어? 아, 나 또 화나네 진짜. 그리고 각각 예매할 수 있는 기차 노선이 달라. 20일 화요일에는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예매가 가능하고 21일 수요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예매를 할 수 있대. 머리야. 그런데 혜지야, 이번 추석 기차표 예매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아니? 추석 기차표 예매 코레일 모바일 앱 코레일 쪽에서는 불가능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리고 예매 기간에는 역에 있는 자동 발매 기관에서도 추석 기차표는 구매할 수 없어. 아, 슬퍼. 어떡해. 아니, 예매 개수 제한도 있잖아. 승차권 불법 유통과 또 부당 확보 방지를 위해서 1회 최대 6장까지만 살 수 있다. 그리고 예매 완료하잖아.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자정 전까지 꼭 결제해야 돼. 너 결제 안 하면 자동으로 취소돼. 알았어? 그러면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바로 넘어간단 말이야. 알았니? 어? 아, 추석 기차표 예매 또 실패했어. 혜지야, 걱정하지 마. 기회는 또 있어.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좌석을 21일 오후 4시부터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대. 그리고 SRT 예매가 남아있잖아. 올 추석 연휴 SRT 승차권은 22일과 23일에 예매할 수 있다. 아, 그래. 22일은 경부선, 23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각각 발매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역창구에서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 예매는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가능하고 승차권 발매 지정역은 SRT 정차역 그리고 서울, 용산, 영등포, 수원, 광명역까지야. 기억하라고. 그런데 혜지야,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SRT 승차권도 23일 오후 4시부터 26일 자정까지는 꼭 결제해야 돼. 안 그러면